낙동대로 1428번 길입니다. 네. 301-6074 이게 그때 전화번호였습니다. 이게 잠깐 보면 이거 물엿이라고 돼 있죠. 물엿을 뗐죠. 물엿. 그다음에 솔비톨. 솔비톨. 네. 그다음에 삐삐 번호라고 돼 있네요. 삐삐 번호. 삐삐 번호. 217-9051. 그다음에 딱 보면은 크게 모든 상사. 보여 안 보여? 네, 좋아요. 모든 상사. 예. 물엿. 예, 물엿 솔비톨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 안에를 한번 찍어보면 안에가 이렇게 돼 있죠. 안에 이 한 칸에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이쪽이 똑같네요. 여기가 사무실이고, 여기가 사무실이고, 예, 저게 물엿이 이렇게 전분이 이렇게 쌓여서 처음에 시작한 데네요. 여기 이제 신발 부자재 하는 데 모양인데, 그래서 이게 솔비톨. 물엿. 이쪽이 바로 이제 한판 있었죠. CSF 한판, 모든 상자 한판 있었고, 여기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했었죠. 네, 이렇게 금판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생각나네요. 1990년. 7월 9일 시작했죠. 그래서 9월달부터 시작한 전분당 구매사들, 그래서 물엿 전분, 옥수수 가루, 옥수수 전분, 물엿 썰기솔, 이런 거 이제 포도당 이런 걸 팔았었죠. 옛날 잘 모르는데 이게 좀 오래 있어 보니까 옛날 고생했던 시절, 뭐 병들었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대단한데 지금 식당이 됐는데, 식당이 됐는데, 식당. 제가 모든 상자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상자. 이미 들어봐. 근데 이미지가 1990년, 7월 9일날 임신을 해가지고, 1991년 5월 10일날 생겨났대요. 그래서, 임신하고 같이 시작한 거죠. 우리가 모든 상자 하면은 모든, 한번 상자 시작. 모든! 상자! 1879가 됐죠. 모든 상사가 지금 1879가 됐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예. 그대로 있네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대로. 예. 그거 돼. 그래, 안 하고. 문 닫았어요. 고 있어?